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쓰러지 처리, 농소 개탈 기억나시죠? 농축, 개량, 탈수, 농소 개탈, 개, 아니, 다시.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쓰러지 처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소 개탈 해가지고요, 농축, 소화, 개량, 탈수, 네 가지 방법, 그 다음에 물의 형태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기본적인 쓰러지 표현이 나와 있네요. 자, 쓰러지 습량은 쓰러지 자체를 말하죠. SL을 말해서 단위는 메타삼슨 퍼 데이. 뭐 메타 퍼 데이까지 안 써도 되지만 네, 보통 네, 부피내를 쓴다. 네. 그다음에요. TS 쓰러지 건량이라고 하고요. 보통 무게 단위를 쓰죠. 킬로그램 단위를 쓴다. 그래서 쓰러지 습량, 즉 TS에서요. 쓰러지로, 쓰러지에서 TS로, 습량에서 건량, 건량, 근데 건량에서 습량으로 환산할 때요. 비중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보통 이제 1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고요. 고형물의 농도, 퍼센테이지는요. 보통 웨이트 퍼 웨이트 퍼센테이지를 기준한다. 네. 원래 다 알던 내용이라서 추가적으로 생각할 건 없고요. 습량이 뭘 의미하는지, 단위까지, 그다음에 건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위까지 한번 상기시키면 될것 같아요. 밑에 볼게요. 자, 슬러지의 밀도, 그다음 고형물의 밀도 구하기. 여기서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밀도와 네, 비중과 비중량은요 다 같다고 봐도 돼요.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 밀도하고 가로치고 비중, 밀도하고 가로치고 비중 나와 있는 게다 같다고 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거는 그림을 그리는 게 낫겠네요. 자, 슬러지가 있어요. 이 안에는요 TS 고형물이 있고 수분 있죠. TS 안에는요 VS가 있고 FS가 있어요. 자, 여기서 슬러지 부피죠. 네. 요 파트를 보면요. 슬러지의, 이렇게 적어야겠네요. 자, 슬러지의 부피는 TS 더하기 W의 부피겠죠? 네. TS의 부피와 수분의 부피를 합쳐놓은 거다. 근데 이걸요, 이 부피를요, 로 기억나시죠? 밀도. 이거라서 부피는 로분의 m이다 해서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기는 로 슬러지, 그다음에 m 슬러지.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네, 그냥 풀어서 쓰는 것뿐입니다. 여기 로 물의 밀도, 그다음에 물의 질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것과 똑같은 개념으로요. 고형물의 부피는요, 유기물의 부피 더하기 무기물의 부피다. 즉 그다음부터 여기를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 노란색 부분을 봐가지고요. 아, VS 더하기 FS는 TS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단위만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슬러지가 아니라 여기가 TS가 되겠죠. 여기가 뭐가 된다? 이제 TS가 됩니다. TS는 뭐라고요? VS와 FS의 합이다. 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음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밀도 공식에서요. 밀도 공식에서 슬러지의 부피는 고형물의 부피 더하기 물의 부피다 라는 걸요. 기호로 V 슬러지는 VTS 더하기 VW다 라는 걸요. 이 V 즉 부피를요. 밀도를 이용해 가지고 저런 모양으로 바꾸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넘어가 볼게요. 자, 슬러지 처리의 목표. 네, 뭐 이유 이런 거죠. 중요해요. 이것도 볼게요. 쓰러지 처리의 목표는요, 안전화, 부피 감소, 처분 확실성. 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화는요, 유기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즉, VS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VS를 제거하는 걸 이제 소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화율. 나중에 나오겠지만, 소화율이라는 걸 다른 말로 VS 제거율로 생각하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안전화는요, 곧 유기물을 제거하는 걸 의미한다. 안전화는요, 멘트가 헷갈리면요, 무외어로 외우셔도 돼요. 네. 세균이 없어져서 안전해진다. 그다음에 부피가 감소하죠. 네. 쓰러지 처리하게 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농축이라든가, 그 뒤에 나와 있는 소화, 개량, 탈수, 전부 다, 뭐, 수분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네, 수분도 감소하고, TS 자체도 감소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 감소됩니다. 네. TS 감소되는 경우,